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하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.5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한경연은 오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% 후반대 전망치에서 0.4%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달 30일 올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0.3%포인트 하향 조정한 1.7%를 제시했습니다. 이번 한경연의 전망치는 IMF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.